가뭐 하기로 했냐면은 시에 구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오케이. 단원을 안 했네요. 아? 여섯 개입니다. 오케이. 복습 아닌가요, 이거?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남자가 정체가 궁금해서 그는 누구니라고 물어보래요? 후히? 저, 나눠서 천천히 하나씩 소리해봐. 두 개로 돼 있잖아. 그렇지? 앞부분은 뭐고? 후. 그 다음에? 쉬? 후히? 오케이, 들어볼까요? 소리 내면서 따라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죠. 선생님이 대본에 알죠. 어제 밑에서 피아노 학원에서 잠깐 봤어요. 잠깐만, 그게 다야? 네. 에헤이, 그러면 안 되는데. Who's he? Who's he? 이러죠. Who's he? 뭐라고요? Who's he? Who's he? Who's he? 뭐라고요? Who's he? Who's he? Okay, 그랬더니? He's my father. He's my fath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여자가 누군지 궁금해요. Who's she? Who's she? 뭐라고요? Who's Who's she? 그랬더니? she?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She's my m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자가 궁금한가 봐요. Who's she? Who's she? Who's she? 오케이. 요런 것들. 후만 있는 게 아니고 점 찍고 S 있는 거 이런 것도 신경 써줘야죠. Who's she? She 그랬더니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오케이, 몇 가지 스펠링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father 어떻게 써요? father a fa o 맞았어. 파, 혀를 살짝 물고, there 해주면 되겠네, father. 그럼 A가 뭐 됐고, 아 됐고, 그러면 좀 힘센 소리 냈지? 그러면 E는? 이어리 어어라 그렇지, 맞죠? 어, 그걸 오. 생각해서 제가 그거 시스터를 정하는데 TH를 sis, there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리 내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야. sis, there가 아니고 sister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TH를 그러니까 적었어요. sis, there가 아니고 sister니까 t 아니 되구만. th는 the 또는 s, th 소리가 나는데 여기서는 okay, f는 f 됐고 그래서 father 됐고요. 이번에 한 mother 한번 적어볼까? mother, Mother, mother. Okay, 뭐 이런 소리 나는 애들 있지? 그렇죠?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전부 다뭐 아니면 뭐야? A, E, I, O, U 중에 하나지, 그렇지? 뭘까? 뭐들 할때 뭐가 들어있지? 그다음 mother. 네, 맞았어요. Mother. Okay, brother 나올 텐데, brother도 적어볼까요? 아, 참. Brother. 블라더야, 블라더. 선생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한 그거를 네가 생각하면서 해야지. 블라더야, 브라더야. 그러면 L이 아니고 R이잖아. Br, br, bra, bra. 블라도 아니고 bra, bra, bra까지 썼어 지금. b, r, 아, bra. 그 다음에 th, th. 계속 나오네. bra. 여기만 바꿔갖고 이렇게 하면 뭐된 거예요? Father. 응, 이렇게 하면. Mother. 그래, 자, 눈치 빠르네. 그렇지. 근데 sister는 달라. sister도 써볼까? S-I-S-T-E-R 그렇지. sister가 아니고 sister다, sister.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소리 내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고, 그걸 따라서 소리 하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몇 가지 설명. Who's he의 뜻은? 그는, 어이? Who's he? 그는, 단어를 아니까 이렇게 묻잖아. Who의 뜻이 뭐예요? 그럼 he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는 뒤에 그가 들어가. 자, 요거 두 개 읽어봐. 소리 내서 읽어봐. Who's he? Who's he? He's my father. Who's he's my father? He's my father는 뭔 뜻이야? 그는 나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 다? He's my father. 이런 뜻이지. 그러면 여기 who's he가 무슨 뜻일까? 그는 누구? 그래. 그는 누구이니? 누구니? 뜻이죠.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왜 who's he가 그는 누구니? 라는 뜻이 되는지 이제 저는 전번에 설명해줬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민주가 설명 좀 해줘. 선생님이 이거 몇 번째서 이제 지금 설명하면 네 번째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았지? Who's는 뭐의 줄임말이고 이런 얘기부터 하지 않아? Who'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었어 선생님이. Who is? Who is의 줄임말이고. 그럼 이거 원래는 Who is he였다 이렇게 설명했지. 네. 그리고 Who가 무슨 뜻이고. 얘는 뭐고? 뜻은? 묻지 않는 문장에서는 이다 아니면 있다. 묻는 문장에서는 이니 이니. 히는? 그 남자. 어떤 남자를 히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he is는 묻지 않는 문장이지. he is를 뭐로 만들었으니까? is he 했으니까 뭐 붙일 수 있어? 붙일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who가 누구고 he가 그 남자란 얘기니까 who is he는 he는 who 그는 누구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who is he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He is의 주인말이고 원래는 He is my father였고 그럼 He는 아까랑 똑같이 그는 얘 뜻은 이다가 되겠지. 비동사인데 이다가 my는 father는 그러니까 He는 my father 라고 대답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누군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Who's he? Who is he? 했대고요. 그랬더니 He is my father. 그리고 어떤 여자가 누군지 궁금하면 뭐라고 부른대? Who is she? 그렇지? 똑같아. 그냥 he가 she로 바뀌었을 뿐이고 엄마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 여자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She is my father. 그래, she is는 뭐 해주린 말이야? She is. 그러니까 she는 my mother 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 했어요. 오케이. 근데 좀 부족했죠? 네. 좀 더 꼼꼼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배가 너무 많았어요.